자, 의사국시는 의사 국가 고시의 줄임말입니다. 자, 의사국시를 재시험을 보게 지금 허용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계기는 정세균 총리가 며칠 전에 의사국시를 다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지금 공론화되고 혼란적인 상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자, 의사국시는 대학생, 의대생들이 보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거부를 해서 그래서 보지 못한 것인데, 그들이 강력하게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험을 볼 기회를 부여한다고 하는 것은 의사 집단이 특권 계급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만약에 의사고시 재시험 응시 기회를 그들에게 준다면 이 다음에 행정고시, 사법고시, 외무고시, 공무원시험, 소방관시험, 경찰관시험 모든 국가시험을 재시험을 날이면 날마다 봐야 되는 사태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이겠습니까? 의사 집단을 특권 계급으로 모시고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의사 집단은 헌법에 금지되어 있는 특권 계급으로 자리 잡아서야 되겠습니까? 의대생들만 국가고시를 다시 본다고 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의사들이 우리나라의 특권계급이 아니라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의사들이 지난 여름에 환자를 볼모로,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파업을 강행해서 사람들이 죽기까지 했다고 하는 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굴리면서 생명이 끊어질까 노심초사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는 의사 집단이 환자를 볼모로, 생명을 볼모로 불법 반인간적인 파업을 강행을 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물론 국가 정책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를 볼모로,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파업을 강행을 해서 환자의 생명을 이태롭게 만들고 심지어 목숨이 끊어진 사람까지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의사 집단은 국민 앞에, 그리고 환자 앞에,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 앞에 백배 사죄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이 한 가지 이유로 국민을 협박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대생들이 의사국시를 강력하게 거부했습니다. 정부가 신청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기회를 줬음에도, 이미 특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강력히 거부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세균 총리나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후보에 올라있는 권덕철 씨는 의사국시 재시험을 긍정 검토하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권덕철 씨는 즉시 사퇴하십시오. 무원칙하고 불공정한 정세균 총리 즉시 사퇴하십시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와 국무총리의 말은 현재 문재인 정부의 생각이라고 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안일하게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정말로 큰 코 다칩니다. 의사국시 재시험을 허용하면요, 국가기강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운영원칙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시험을 특정 세력이 강력하게 거부해서 스스로 보지 않았는데 그들의 뜻을 존중해야 마땅하지, 그들의 재시험 기회를 부여한다, 이거 옳겠습니까? 이거 완전히 거꾸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의사국시 재시험 결사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명하고, 문재인 정부가 만약에 국민의 뜻을 거슬러서, 정의를 거슬러서, 공정을 거슬러서, 원칙을 거슬러서 국시 재시험을 강행하면 정권 퇴진 사유를 추가하게 되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지금 집값 폭등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민심은 이미 많이 떠났습니다. 집값 폭등, 이것은 문재인 정부 퇴진 사유입니다. 퇴진 사유를 하나 더 추가하시겠습니까? 의사국시 재시험, 이것은 결단코 막아야 되고 절대로 시행돼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공정을 파괴하고 형평성을 파괴하고 원칙을 파괴하는 이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자, 구호를 외치면서 함께 뜻을 모으겠습니다. 자, 의사국시 재시험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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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가 특권계급이냐? 의사가 특권계급이냐? 의사 집단의 볼모가 된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의정 합의가 잘못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반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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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 합의가 잘못되었다. 민주당은 반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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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공공성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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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대 지역별로 설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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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공공병원 설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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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정원 대폭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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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공공의료 확대하라. 예, 의사국시, 네, 재시험 반대하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혹시 한마디 하시고 싶은 분 계십니까? 예, 그러면, 네, 그거 한번 외쳐주세요. 갖고 계신 거. 의사국시 재시험 입 앞에다가 허용하면 앞에다가. 의사 국시 재시험 허용하면 국가 기강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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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 해 주세요. 의사 집단이 특권 계급이냐? 의사 집단이 특권 계급이냐?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자, 공공의료 대폭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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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병원 대폭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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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병원 30%는 확보해야 된다. 확보하라. 확보해야 된다. 확보하라. 아,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네, 마로니의 방송께 감사드립니다. 마로니의 방송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